요즘 아이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3D 프린터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문구를 정하고 또 컴퓨터로 디자인까지 하고 나면 3D 프린터가 턱하니 책갈피를 완성해주는 거죠. 그 책갈피 만들면 좋겠다. 책갈피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책갈피 만들 수 있어요? 네. 책갈피 만들 수 있대요. 만들어볼까요? 3D 프린터로 만드는 나만의 책갈피. 책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아침이 좋다 책갈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문구가 3D 프린터기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몇 분 걸려요? 저희가 보통 10분 정도 소요돼요. 10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이 아침이 좋다 책 읽으면서 이렇게 책 사이사이에 꽂아놓을 수 있는 북마커가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의미도 있지 않나요? 드디어 대회가 열리는 날. 두 센터의 친구들이 대회장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잘할 수 있겠죠? 경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점검을 합니다. 자자,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배운 대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화이팅! 코딩의 알고리즘을 아이들이 스스로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미션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회전, 직진, 직진, 직진.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는데요. 30? 0, 1을 60으로 만들어 보이죠? 하나 둘씩 미션에 도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제가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만 잘면 돼. 위치만 잘면 돼. 파이팅, 파이팅! 떨리는 순간 로봇을 과연 미션대로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도전하는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예. 진짜 힘들어. 땀나 죽겠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센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3차 미션까지 진출은 했지만 마지막인 만큼 미션이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제 와서 여기 세 번 한 거 있지? 그거 세 번 할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면은 봐봐. 얘가 이쪽으로 나가잖아. 이렇게 가면 진지한 회의 끝에 드디어 3차 미션에 도전하는 친구들. 회전까지 끝내고 손도 안 밟은 것 같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공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동생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그 끝까지 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계속 지켰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최고기 때문에? 네. 경기를 마치고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주교육장님을 대신하여 박현수 장학사님께서 시상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최우수상 수상자 남성조 노휘찬. 휘찬이가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현민 시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상 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나도 뿐이지. 정말대로 형도 뿐이니까? 그래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 좀 도전할 거예요? 네. 그래. 신동구, 송강초, 김하진, 아산 대방초. 그리고 승우와 다른 친구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코딩 수업 받은 보람이 있네요. 다음에 또 대회 도전해 볼 거예요? 네. 오, 왜 이유가? 네, 도전하고 싶냐면 코딩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해서 더 잘하고 싶어요.